일장 직료회로 전하량 기호가 Q고 단위는 쿨롱입니다. 이용되는 공식은 Q는 IT입니다. 전류는 I고 전하량에다가 단위 시간 T를 나누면 전류가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됐을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하 V는 Q분의 W입니다. 전력 P는 VI입니다. 그런데 그 전력 VI는 P상 전력을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P가 VI다 틀리지 않습니다. 왜? 이 파트는 지금 어느 파트예요? 직류니까 당연히 안 틀리겠죠. 역률이 1이 되어버립니다. 다음 직류는 전압, 전류, 전류 등 전력 등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다.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니까 I는 T분의 Q인데 교류는 단위 시간에 이동된 전하량입니다. DT분의 DQ로 설명해야 합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라.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는 무슨 식입니까? 이 식이 무슨 식이에요? 미분식입니다. 적분식으로 바뀌면, 적분식으로 바꾸면 Q는 DT분의 D가 인테그랄 IT에 대해서 DT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인덕턴스 에러다. VL 이꼴 뭐예요? J 오메가 L 곱하기 I입니다. 인덕턴스 L만 있었을 때 단자 전압은 J 오메가 L 곱하기 I입니다. 그럼 얘는 SLI입니다. 다시 쓰면 VL은 에러 DT분의 DIT입니다. 얘가 뭐예요? SGO 역시 SLIA 식이 나타납니다. 자, 얘는 무슨 식이에요? 미분식, 적분식으로 고치면 IL은 L, L분의 1, DT분의 D는 인테그랄 ET에 대해서 DT성분. 항상 미분식을 적분식, 적분식을 미분식으로 고칠 줄 알아라. 그 다음 캐피턴스를 한번 봅시다. VC 이꼴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에 대해서 DT성분입니다. 무슨 식이에요? 적분식. 뭐로 고칩니까? 미분식으로. CDT분의 DET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들 어떤 소자에서 뭐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면 안 되는가? 미분식의 분자의 값이 답입니다. 미분식의 분자, 인덕턴스는 전류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미분식의 분자, 캐피턴스에서는 뭐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면 안 됩니까? 전압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압이 급격히 변화되면 단위 시간으로 미소 시간으로 나누면 전류가 무한대가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전류가 급격하게 변화되면 인덕턴스 에러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무한대가 되는 모순이 생겨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미분식에서는 뭐? 미분식의 분자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면 안 된다. 다음.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입니다. 그 직렬 연결에다가 병렬 연결.
직렬 연결에다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KVL입니다. 병렬 연결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KCL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R이 있고 L이 있고 C가 있습니다. R이 있고 L이 있고 C가 있습니다. 물론 전압 ET를 전류 IT가 흐르고 RLC입니다. 전압 ET를 가하고 전류 IT가 흐르고 RLC입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인덕턴스의 정의를요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덕턴스 정의는 도체의 전류가 흘렀을 때 쇄교하는 자속의 비를 인덕턴스를 합니다. 근데 인덕턴스는 단자 전압과 단자 전류, 단자 전압과 단자 전류의 미분의 곱에 비례하며 그 비례 계수를 인덕턴스라 한다. 그러면 XL은 오메가 L입니다. 2πfL입니다. 정전 용량으로 오면요. 단자 전압과 단자 전류의 적분치에 비례하며 그 비례 계수의 역수를 캐피턴스라 합니다. XC는 뭐요? 오메가 C분의 1 역수입니다. 2파이 FC분의 1. 인덕턴스는 주파수 비례함수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주파수 반비례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 인덕턴스의 정의와 캐피턴스의 정의에서 하나는 비례요소고 하나는 반비례요소다. 이걸 여러분들이 제어공학으로 변화를 하면 인덕턴스 에러 같은 건 뭐예요? 에러 DT분의 DI. L이 뭐예요? 상수라 보면 KS가 돼요. 얘는 인테그랄이 S분의 1입니다. SC분의 1이죠. 그럼 얘가 뭐예요? 상수라 보면 S분의 K. 그래서 정전 용량은 무슨 요소고? 적분 요소고. 인덕턴스는 무슨 요소고? 미분 요소입니다. 저항은 뭐예요? 단순 비례 요소죠. 자, 여기서 봅시다. 이 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KVL입니다. 흐르는 전류는 동일하고. 그럼 전압 ET는 뭐예요? RY의 T 플러스 LDT분의 DIT 플러스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에 대해서 DT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이 얼마만큼 많이 이용되느냐. 과도현상. 이 두 개의 기전력을 직류로 주면 RL 과도현상입니다. 이 두 개의 여기 기전력을 직류로 주면 RC 과도현상. 이거 두 개가 있으면 RL 직렬 흐르고 이 두 개가 있으면 RC 직렬 흐르고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보면 얘는 R고 얘는 뭐예요? JX 얘는 마이너스 JX 이 두 개가 있으면 임피던스는 몇 상 안에 존재합니까? R이 이 축이고 얘가 이 축이면 합성은 1상 안에 존재해요? 이 일상 안에 존재합니다. 일상 안에 존재하는데 만약에 주파수가 가변이라고 생각하면 오메가가 0이면 예지요. 오메가가 1만큼 가면 예 돼요. 2만큼 가면 예 되고 3만큼 가면 예 되고 결과 이런 일상한 반직선 벡터가 궤적 벡터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하나만 생각하지 마라. 이 하나의 KVL을 갖고 여러 가지를 다 조합할 수 있습니다.
얘 두 개가 있다. 그럼 얘하고 얘니까. 하나는 실수축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J축. 매상 안에 존재됩니까? 사상 안에 존재될 수밖에 없다. 자, 이 얘를 한번 봅시다. 불러보세요. 절 Y의 T는. 알분의 2t지요. 또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얘 아니에요. L분의 1의 인테그랄 2t에 대해서 dt선분. 다음 여기 흐르는 전류. 얘지요. cdt분의 det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채에서나 전기기사 산업기사가 아니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이 제어공학의 서입니다. 안정도를 판별해라. 흐르는 전류를 찾아서 안정도를 판별해라. 또 여기에 독립전압원 하나를 주면 여기 절전방정식을 이용해라. 직렬일 때는 KVL, 병렬일 때는 KCL입니다. 특성을 한번 봅시다.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고 단자 전압의 B는 저항의 B와 같다. 병렬입니다. 병렬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각 소자의 단자 전압은 일정하고 단자 전류는 저항의 역의 B와 같다.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의 접속을 보십시오. 첫 번째 저항의 접속, 두 번째 인덕턴스의 접속, 세 번째 정전 용량의 접속, 네 번째 컨덕턴스의 접속입니다. 거기 보시면 위에 사는 두 개, R과 L은 소자의 크기에 비례 분배했습니다. 맞습니까? 밑에 두 개를 보십시다. 정전 용량과 컨덕턴스는 전압이 뭐예요? 반 비례 분배했습니다. 위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상대 회로입니다. I는 R분의 V고 R은 G분의 1이니까 I는 GV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소자들 중에서 전류가 잘 통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 컨덕턴스입니다. 전류가 잘 통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소자는 컨덕턴스입니다. 전기회로의 상대석을 보면 전압원은 무슨 뭐로? 전류원. 직렬은 뭐로? 병렬로. 저항은 컨덕턴스, 인덕턴스는 캐피턴스, 리액턴스는 서셉턴스, 개방회로는 단락회로, KVL은 KCL, 데브랑의 정의는 노턴의 정의, Y결선은 델타결선, 페로방정식은 개로방정식. 위에 세 개를 보십시다. L, X, L, 임피던스, 저항 리액턴스 에러. 이것은 직렬이면 전압이 비례 분배하고 병렬이면 전류가 반비례 분배합니다. 자, 저항이 사는 동네는 직렬이면 전압이 뭐하여? 비례 분배되고 병렬이면 전류가 반비례 분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컨덕턴스가 살고 있는 동네 GLY는 저항과 뭐다? 분배되는 것이 반대다. KCL의 전압방정식을, KVL의 전압방정식을, KCL의 전류방정식으로 고쳐라. 키로프 1법칙과 2법칙은 시변, 불시변, 선형, 비선형 모든 회로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중첩의 원리는 선형회로일 때만 적용됩니다.
중첩의 원리는 선형회로일 때만 적용합니다. 다음 시간은 내가 말미에 회로이론에서 서술형으로 나오는 문제를 한 12문제 정도를 요약해서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말로 나오는 문제. 절 여기입니다. P는 W에다가 T를 나눴는다. P가 뭐예요? 절력입니다. 그러면 다시 쓰면 W는 P 곱하기 T입니다. 얘는 절력양입니다. 절력양은 1과 같습니다. P는 뭐예요? 절력이고 절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력량이고 그것이 바로 1과 같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업 참석하지 않는 자는 프린트 제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안 온 사람한테 이 프린트를 줘서 복사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2는 P는 2i고 i는 2는 i 곱하기 r고 i니까 i 자성 r이 됩니다. 단위는 줄 퍼 세크입니다. 와트는 줄 퍼 세크다. 배율기와 분류기입니다. 배율기는 전류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기존의 전류계 병렬로 분류기를 연결합니다. 배율기는 전압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압계와 직렬로 배율기를 연결한다. 자, 지금부터 머릿속에서 이런 연상을 한번 해봅시다. 배율기 저항의 값은 M-1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세요? M-1입니다. 왜? 원래 저항 R가 있는데 그 전압이 R로 측정하는 전압이 V입니다. 그러면 20배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갖다 달아야 할 배율기 저항은 20배니까 20-1하면 19배의 저항이 있어야 되죠. 결과는 배율기는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한 원리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NCS가 오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지금 시중의 모든 문제는 사지선다형 문제고 2015년 이전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국어공무원만 오지선다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다음 말 중에서 맞는 말은 틀린 말을 골라라. 1.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면 과전압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다. 2번. 분류기는 전류의 반비례 법칙을 이용한 원리이다. 세 번째, H = 0.24 I자성 RT다. 줄손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말을 만들어서 틀린 용어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력선은 등전위면과 직각으로 교차한다. 환상선로에 대해 내부 자계는 0이다. 틀린 걸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 전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줄의 법칙. H = 0.24W. W가 PT니까 0.24PT. 0.24는 1줄이 0.24 칼로리입니다. 다음.
저항 R는 로의 A분의 L고 A는 면적을 말하니까 ED 괄호 열고 제곱 파이분의 L이고 로는 D자성 파이의 4L이다. 로는 고유저항이고 고유저항의 역수는 도전율이고 모우 퍼 메타다. 여기까지가 1장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요걸 이용한 13문제의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1장 문제를 갖고 1장 내용을 갖고 1장 문제를 풉니다. 1번 30쿨롱의 전하량이 이동하여 360줄의 일을 했습니다. 전압은 얼마인가? 해당되는 공식은 어디 있습니까? V는 Q분의 W죠. 자, Q가 몇 쿨롱의 전하가 이동됐습니까? 30쿨롱이죠. 한 일이 얼마예요? 360.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12볼트의 전압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공부합시다. R이다, L이다, C다.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생각하면 R, L, C. Li 이꼴 Nπ, Q 이꼴 Cv, I 이꼴 R분의 V. 해당되는 공식입니다. 목요일은 존경하는 조장님께서 늦잠을 주무셨고 토요일도 존경하는 조장님께서는 지각을 하시고 이런 정리는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정리입니다, 사실. 보십시오. 저항 R이라고 읽고, I는 R분의 V이고, 저항 R에 관계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고, P는 R분의 V제곱이다. 인덕턴스 L는 Li 꼴 Nπ이고,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자기 에너지고, 크기는 2분의 1의 Li 자성이다. 캐피턴스 C, Q는 Cv이고 전개 에너지와 관계 있고 2분의 1의 Q, 2분의 1의 Cv 제곱 또는 20분의 Q 제곱, 2분의 1의 Qv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십시다. 산업기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 개를 적어놓고 하나 더 적어놨습니다. 다음 식들 중에서 정전 용량에 축적되는 전개 에너지의 식이 잘못된 것은 어떤 거냐? 두 번째, 전개 에너지의 공식을 그래프로 그려라. 이건 폼을 써있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본을 응용시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 안 배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 확인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머릿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합적인 전기적 개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많은 문제를 풀지 않고는 안 됩니다. 2번 갑니다. 1번 해설이 됐고 2번입니다. 8볼트가 있습니다. 3이고 6입니다. 여기에 6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12옴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자, 한번 보십시다. 간단합니다. 두 개가 병렬 연결이고 세 개가 병렬 연결이고 전체는 직렬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당연히 합성저항을 찾아서 전압을 나눠야 전류입니다. 합성저항을 찾는 방법, 얘는 이지요? 맞습니까? 얘와 얘는 세 개가 병렬인데 빨리 원래 이 계산 방법은 뭐예요? 6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12분의 1의 1입니다. 이거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얘와 얘가 얼마예요? 4지요? 병렬이 4입니다. 4, 4는 2입니다. 바로 풀으세요. 여기 8V를 인가했습니다.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예요? 2A입니다. 그런데 여기 흐르는 전류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이 기로에 흐르는 전류, 전체 전류가 얼마예요? 그러면 6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12분의 1에 4분의 1 곱하기 2가 오리지널 풀이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 시간 너무 걸립니다. 어떻게 푸느냐? 여기에 몇 암페어를 넣었어요? 2암페어를 넣었으니까 이 양단이 몇 볼트예요? 4볼트면 이 절점이 몇 볼트예요? 전체 8볼트에서 여기 4볼트 걸리면 이 절점은 4볼트 돼요? 4볼트에 4옴이니까 1암페어 흐르지요. 계산 방법을 달리 해라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일정 전압에 직류 전압을, 직류 전원에 저항을 접속하고 전류를 흘릴 때 이 전류의 값을 20% 증가하기 위한 저항 값은 얼마인가? 자, 푸는 요령. R은 I분의 2입니다. 근데 원칙인데 전류를 몇 프로 증가한다 했습니까? 그러면 R 다시는 1.2i죠. 이제 전류가 20% 증가하니까 2. 이게 뭐예요? 원래 R입니다. 0.83의 R가 됩니다. 전류를 20% 증가하면 저항은 0.8배가 아니고 0.83배입니다. 아, 전류가 20% 증가하면 저항은 20% 감소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4번입니다. 자, 저는 1분 만에 4번 문제의 답을 풀어보십시오. 1분 만에 4번 문제를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수업 받으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은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와서 프린터를 집어 가져가세요. 교재 수업이 아닌 5강은 다 프린트입니다. 풀었냐? 죽고 싶지, 아침부터. 원빈이한테 기대를 가나? 아주 문제가 세키한 문제입니다. 4번. 이쁩니다. 문제 자체가. 공채반은 모든 NCS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유하세요. 스터디 그룹들하고. 그 대신에
오늘 받았던 프린터 수업 내용에 대해서 보충 강의에 대해서는 공채하지 마십시오. 공유하지 마십시오. 그래. 역시 풀어놓는 사람. 공채 쪽이 강한입니다. 만약에 이 프린트를 동의가 갖고 있다. 그러면 단체로 전기관 4층 옥상에 집합입니다. 4번입니다. 25미고 15미 있습니다. 여기가 V0입니다. 여기가 30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V입니다. 이거 시중책에 문제가 나오면서 풀어놨는 걸 보면 굉장히 재래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디지털로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아날로그 풀이 방법이 아닌 어디서나 보나 여기 길은 하나입니다. 아, 이쪽으로 가는 길은 있습니다. 그죠? 이쪽으로 돌아오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길은 여기 하나입니다. 길이 하나라면 이 절점이 V0라 했습니다.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KCL입니다. 돌아봅니다. 20 플러스 10. 빨리 하면 이건 30 금방 나오죠. 13 마이너스 V0입니다. 이 전위가 높다고 가정하고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했습니다. 넌 1로 흐르는 전류 30분의 V0 마이너스. 이 극성을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지요, 기호가. 오케이. 자, 이거 보세요. 얼마예요? 이건 플러스 5대니까 넘어오면 8대고, 이쪽 넘어가면 2대고, V0 이꼴 4 나와요. 한 줄에 풀었습니다. 리얼. 지금 여러분들 시중책에 공무원 시험 문제, 이 문제 출제됐던 겁니다. 풀이 보세요.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중첩이나 페루프는 가라. 절점이 가장 답입니다. 모든 해석은 절점으로 해석하시라. 야, 암산이 빠른 사람들은 암산이 나옵니다. 왜 암산 나오겠어요? 저항 같지요. 분모 설 필요가 없어.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이 윗방향까지는 생각하십시오. 선호, 뭘 잘 못 생각했냐? 그치, 선호야. 내가 너한테 공개적으로 조언을 하나 할게. 11월 끝날 때까지 네 자신을 카멜레온으로 바꿔라. 네 본인의 성격과 달리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일단은 바꿔라. 3개월 만이라도. 필기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거는 네가 자신해. 사고력도 누구보다 뛰어나. 발표도 잘할 수 있어. 근데 파워가 안 보여. 오케이. 3개월 동안 카멜레온이 되라. 자, 5번입니다. 어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20배 하려면 배율계의 저항 R에서는 전압계의 저항 RM의 몇 배인가?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M-1 하나 했죠? 19배입니다. 7번입니다.
전압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내부장 RVA 전압을 직렬로 저항 RM에 접속하고 AB 양단의 전압을 측정했다. 이때 전압계의 V0는 전압계의 지시값이 V0일 때 AB 양단의 전압이 얼마인가? 자, 잠깐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RV인데 이 측정 전압이 RV고 얘가 RM입니다. 얘가 V0예요. 그러면 원래 얘는요. 이를 보십시오. 이 RV에 걸리는 전압 V는 RM 남의 거 플러스 자기 거 RV에 RV 곱하기 V0가 V지요. 자기 거 더하기 남의 거, 자기 거 더하기 남의 거에 자기 거 곱하기 전체 전압. 이 V입니다. 근데 얘를 찾으라 했으니까 저쪽 가면 뒤집어져요? 그러면 얘는 또 나누 분리분수하면 1대요? 해설을 일부러 달아놨습니다. 무슨 뜻은 아시겠죠? 보기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8번입니다. 역시 암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빨리 풀겠습니다. 얘가 12구, 여기가 5구, 이쪽이 10V의 전압이 인가되고 여기에 10옴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VA입니다. 이때 이 단자 전압은 얼마인가? 이 전압은 얼마인가? 지금 이건 지로가 몇 개입니까? 세 개죠. 역시 여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전이에요? 접지는 0전입니다. 들어오고 들어오고. 얘는 들어간다고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일로 나오는 거. 10분의 VA. 실제로는 마이너스 0입니다. 일로 흐르는 것도 10분의 VA 마이너스 0입니다. 넌 5분의 10 마이너스 VA 맞습니까? 나오는 전류, 얘가 이 절점이 VA니까 10 마이너스 0 들어가 일로 나오는 거 역시 10분의 V0 마이너스 0 일로 들어가는 거 5분의 10 마이너스 V0. V0 몇 볼트 나옵니까? 4볼트 나와요. 2를 하면 5볼트 나옵니까? 답이 5볼트. 9번입니다. 자, 빠른 속도로 보세요. 2는 몇 옴? 4옴. 4는 2는 4, 4는 2, 또 2는 4, 4는 2. 자, 그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얘가 5고 얘가 3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인 회로가 돼요. 그럼 이 세 개가 얘가 몇 얼마예요? 1.5지요. 합하면 6.5옴의 합성저항 값이 나와요. 10번입니다. 여기가 15옴입니다. 여기가 12옴이고 여기가 3옴이고 여기가 35옴입니다. 이 전압이 V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V가 6V였습니다. 자, 이 V가 몇 볼트요? 6V. 그러면 전압은 비례 분배하니까 3에 6V면 12V는 24V가 걸립니다. 3옴에 6V가 걸리면 12옴이면 24V가 걸립니다.
병렬회로 양단은 이 전압, 이 전압이 같습니다. 이 절점이 30입니다. 저항을 보니까 12와 3, 32, 병렬회로입니다. 합성장은 15이죠. 15와 30, 합성장은 15 맞죠? 밑에 거 더하고 위에 거 곱하면 15에 30볼트가 나타나면 이 절점도 몇 볼트입니까? 30볼트. 합하면 60볼트의 전압이 걸립니다.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또 일로 한번 봐주십시오. 현재 3옴에 6볼트 걸리면 여기 몇 암페어 흐릅니까? 2암페어 흐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지로를 보세요. 15옴에 2암페어가 흐릅니다. 그럼 35옴이면 몇 암페어가 흘러요? 1암페어가 흐르겠죠? 합하면 몇 암페어입니까? 3암페어에 10이면 30볼트 걸려요? 이 전압 30과 똑같이 60볼트가 걸립니다. 11번입니다. 다음 회로의 V0는 자, 400, 400은 800, 800은 400, 400은 800, 800은 400. 그러면 4볼트가 2볼트로 나눠 걸리죠? 다음은 1볼트 걸리고 다음은 2분의 1볼트 걸려요? 답은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아, 참 문제 좋습니다. 이런 12번 문제는요, 보기 하나를 더 만들어가 공채에 내면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전기장 R과 고유장 R, 단면적 메타제곱, 길이는 M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단위도 자체가 바로 MKS 단위도입니다. MKS가 뭐예요? 메타 킬로그램 세크의 단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표준 단위도가 MKS 단위도입니다. CGS 단위도는 센티메타 그램 세크, 일반 전자식에서 많이 쓰이는 단위도입니다. 전기장은 고유장에 비례한다. 전기장은 고유장에 비례한다. 1번 맞습니다. 그래 놓고 이미 답은 3번을 나가리를 시키십시오. 두 번째, 전기장은 단면적 A에 뭐한다? 비례한다. 2번도, 1번도 틀렸죠? 자, 답될 수 있는 건 몇 번입니까? 자, 1번도 틀렸습니다. 3번 봅시다. 저항은 길이에 비례한다. 아까 내가 도체 저항 R를 적어줬지요. 로에 A분의 L고 얘는 로에 4D제곱에 D제곱에 4파이 L이에요. 2분의 D좌승 파이 길이에 L. 그러면 분모가 뭐 됩니까? D좌승 파이의 몇 에르? 4에르가 됩니다. 자, 4번 보십시오. 도체 길이를 N업에 했습니다. 도체 길이를 늘려서 N배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은 N의 제곱배가 된다. 맞습니까? 맞죠? 왜? 단면적은 길이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1번, 3번, 4번이 맞습니다. 13번 갑니다. AB 양단의 저항. 자, 빨리 보세요. 3과 6은 2, 2와 위에 2는 4, 4, 4는 1하고 2는 3, 13번은 답이 3입니다. 6번을 안 했어요? 6번은 최대 능금 10mA. 6번
최대농검 10mA, 내부장이 15민 전류계로 몇 암페어의 전류를 측정합니까? 1000암페어, 100암페어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버리십시오. 일단 전류계입니다. 내부장이 몇 옴이? 15매, 몇 밀리암페어? 0.01암페어. 여기에 뭘 갖다 달았습니까? 분류기 저항을 갖다 달고 이 전류를 몇 배로 측정합니까? 자, 주목해 보십시오. 15매, 10mA가 측정되는 전류계가 있습니다. 내부장이 15매, 10mA가 측정되는 전류계가 있습니다. 분류기 저항을 갖다 달아서 전체 전류를 그거에 만배 더 큰 전류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저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머지가 여기 흘러야 되죠. 얼마가 흐릅니까? 99.999가 흘러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 곱하기 이거와 같죠? 그렇게 계산만 하십시오.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 곱하기 이거와 같다. 0.001 나와요? 0.00 뭐 얼마가 나오겠죠. 다시 지금 여기가 0.0 10mA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10mA면 0.01이죠. 그럼 그 전류의 나머지가 여기 흘러야 되죠. 99.999A가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얘 곱하기 얘와 얘 곱하기 얘는 이 절정과 같죠. 넘깁니다. 전지의 접속입니다. 이 전지의 접속은 간혹 직류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지는요, 기전력 E가 있고 여기에 전지 내부저항 R가 있습니다. 여기가 부하저항 R가 있고 꼭 식을 기억하세요. E는 뭐예요? I의 내부저항 플러스 부하저항 R과 같습니다. 그 다음이 브릿지 평형 회로입니다. 마주보는 변의 곱이 같으면 BD 단자는 같은 전이고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검육의 지시값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브릿지가 평형되기 위한 조건은 E 플러스 J4 곱하기 E 마이너스 J3은 Z 곱하기 3 플러스 J2와 같습니다. Z 계산은 되겠죠? 넘깁니다. 15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12W입니다. 직류 전압은 얼마인가? 소모되는 전압 전력이 12W입니다. 곱하기 해보니까 4옴 가운데 4옴은 브릿지 평형과 같아요. 그러면 결과 어떤 회로입니까? 얘가 1옴이고 밑지로가 몇 옴이에요? 6옴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옴이에요? 3옴이죠? 그럼 이건 몇 옴이에요? 2옴. 합성저항 R는 3옴 나와요? 소비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죠? 예? V제곱은 P 곱하기 R고 V는 루트 P 곱하기 R입니다. P가 몇 앞대예요? R가 몇 옴이에요? 루트 안에서 36이니까 바깥으로 나오면 6, 직류전압 6볼트 돼요? 다음 16번입니다. 흔히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으려 하면 2와 2와 6이 델타 결선이니까 Y 결선으로 변환해서 계산하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2 곱하기 6과 6 곱하기 2가 같아요? 2 곱하기 6과 6 곱하기 2가 같아요? 가운데 6옴은 개방회로 상태와 같죠? 그러면 한 키로의 저항은 8옴이죠? 2, 6, 2, 6이면 8옴 맞아요? 8옴, 8옴이면 4옴, 4옴에 3암페어 흐르니까 전압은 12V다. 되셨어요? 자, 10분 쉬고 2장 정령파 교류와 기본 회로로 갑니다.